그룹 CIX가 2019년 하반기 최고 기대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그룹 워너원 출신 배진영이 속한 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아온 CIX. 지난달 23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뒤 타이틀곡 무비스타로 음악방송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5명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팬분들께서 저희를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그렇게 해서 팬분들을 힘껏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앞서 CIX는 첫 무대 당시 자신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죠. 아직 부족함이 느껴져서 저희 CIX는 모두가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연습해가나 연습을 해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. 저도 포함해서 저희 모든 멤버들이 아직은 프로듀싱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 작사 작곡도 물론이고 퍼포먼스까지도 이제 저희 멤버들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 멤버들이 조금 더 능력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럴 때는 한번 앨범에 저희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런 음악들을 한번 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이렇게 겸손한 모습과 달리 CIX는 매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CIX만의 유니크한 멜로디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트로 부분과 엔딩 부분에 퍼포먼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엔딩 부분의 퍼포먼스는 저희 멤버 진영이가 참여를 해서 저희 멤버가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영국 가수 엠마리 역시 CIX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엠마리가 CIX의 무비스타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인데요. 엠마리는 멤버 한 명 한 명과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라면서 다음 투어 공연에 영감을 줄 것 같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. 국적 불문, 연령 불문,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IX. 이들의 바람은 천상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인데요. 천상 아이돌 그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다섯 명 모두 모든 면에서 아이돌에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큰 목표가 신인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외모면 외모, 실력이면 실력. 고루 갖춘 CIX 멤버들이 천상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. K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.